여러분 드디어 부산카의 아우디 R8이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보시면은 영롱하지 않습니까? 아우디 R8입니다, 여러분. 낚시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뭐 제가 타고 다니려고 산 게 아니고 매입을 한 거고요. 9000번 남바의 아우디 R8 하시면 부산에 계신 정비소, 내노라는 정비소 사장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뭐 팀 크루들 몇 분들 계시고요. 아우디 R8 오너 분들도 무조건 이 차량은 아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차주분께서는 이제 자동차 샵 사장님이셨고 전전차주분께서는 공장장 분이셨다고 제가 전달 받았거든요. 근데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곳이라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우디 R8 오너분들은 모임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전사와 카본 튜닝을 한 차량이라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을 오늘 당장 판매를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부산카 소리를 하고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우디 R8도 영락 없이 소리를 해야 됩니다. R8 하면은 사실은 슈퍼카 가운데 입문용 차량으로 가장 부담 없이 강가 폭도 적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시고요. 생각보다 금액이 그렇게 엄청나게 엄청 뭐 이렇게 억 단위로 이렇게 비싸진 않아요. 지금 보시는 모델이 초창기 모델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입문용으로 가장 적합하고 대중화가 돼 있는 차량이라서 부담 없이 부담 없이는 거짓말이고요. 조금 약간의 부담 있이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차량을 타고 수리를 하러 갈 겁니다. 어떤 부분을 수리할 거냐면 고지병인데 에어컨 바람은 나오는데 에어컨 콤프는 아니고요. 바람은 나오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밑에 하체 이렇게 띄어서 보면은 어떤 부품 한 개가 있거든요. 요만한 부품 한 개가 있는데 그게 서비스 센터로 가면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공인비하고 부품 가격이 걔네들도 수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 했습니다. 직접 코드를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해외 직구로 영국에서 날라왔어요. 2주 걸렸습니다. 2주 걸려서 오늘 그게 도착을 해서 바로 그 부품을 들고 공인비만 드리고 이제 샵에 가가지고 오늘 그 부분을 수리를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지금 보시면 아우디 R8 뒤에 여기 스포일러, 카본으로 되어 있는 스포일러는 전차주분께서 튜닝을 따로 하신 거고요. 모든 차가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진 않고 되게 멋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하시려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셨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R8은 앞쪽이 아니고 여기 뒤쪽에 엔진이 있으니까 뭐 참고를 하시고요. 앞쪽은 뭐냐? 앞쪽이 트렁크입니다, 여러분. 트렁크예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막 그냥 짐승 한 마리 그냥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 아우디 R8은 실내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실내만 보시면 아예 무슨 똥차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R8입니다, 여러분. This is R8. R8이고요. 계기판을 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포일러 튜닝을 해놨기 때문에 요 스포일러 경고등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요거는 달고 살아야 돼요. 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 차를 타시려면은. 자, 그러면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타보시는 저와 아우디 R8을 처음 타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며 일단 이 차량의 장점은 스피커입니다. 스피커가 뭐냐면 뱅앤올룹슨이라고 그 백화점 가보시면 동그란 거 이렇게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스피커 되게 좋은 거 있거든요. 그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 바람이 또 시원한 바람이 나오네? 지금 보시면 또 시원한 바람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히터밸브를 수리를 하러 가는 겁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면 여기 부품 네. 요 부품을 들고 이제 갑니다. 요 조그만한 게 이제 센터로 가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여러분. 말하기 입 아픕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나마 조금 저렴하게 수리를 하고자 들고 직접 해외 직구를 해서 가는 거고요.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8은 또 수동 기어 오토입니다. 오토로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오토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수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하실 분들은 하시고 오토로 하실 분은 하시면 돼요.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듀얼 클러치, 싱글 클러치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전방기형, 후방기형 이렇게 나뉘고요. 뭐 후방기는 뭐 듀얼 클러치 탱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우디 R8을 한 번이라도 다 보신 분들은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닌 거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싱글 클러치입니다. 그래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 약간
저도 많이 타보진 않아가지고 익숙하진 않은데 일단 저속일 때는 핸들이 좀 무거운 편이고요. 운전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예. 이거는 뭐 데일리카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고요. 예. 잠시만요. 말 걸지 마세요. 지금 박으면 큰일 나니까 말 걸지 마세요. 아, 나왔습니다. 이제 말 거셔도 됩니다. 차체가 아주 낮기 때문에 방지턱이라든지 요철 같은 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거의 땅바닥에 붙어서 기어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승차감이 편한 그런 상품은 아닙니다, 이 차량이. 효과는 뭐냐면은 하차감이 그냥 작살납니다. 이거 타고 서면 부산으로 치면 뭐 잠시만요. 지금 내려가야 되니까 말 걸지 마세요. 이거 타고 이제 서면이나 해운대 나가시면 그냥 뭐 헌팅 성공이죠, 헌팅. 아, 물론 제가 하진 않지만 좀 밟아보고 싶은데 그럴 공간이 없으니까 한번 가겠습니다. 일단은 안전하게 기어 변속을 이렇게 2000rpm에서 탁탁 해주는 게 포인트고요. 음악을 좀 틀어줘야 됩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문을 살짝 열어줘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 열면 안 돼요. 약간 반 정도, 눈 정도만 보이도록 약간 열 정도. 눈 맞춰주시면 알죠, 그거. 웃으면 안 돼요. 약간 시크한 표정. 나는 이런 거 산다. 약간 무표정으로 웃고 있다가도 뭔데? 이런 표정. 자, 정차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차량은 사실 튜닝이 조금 돼 있죠. 지금 계기판 보시면은 안에 카본으로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계기판 이런데 카본. 카본 이런 것도 다 전차주분께서 튜닝을 하신 거거든요. 카본으로 돼 있는 거. 네, 이런 거는 원래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천장도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뭐 썬루프 같은 건 없어요. 없고 알칸타라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차량이 뭐 R8이라고 해서 비싼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옵션이 뛰어난 옵션이 있거나 뭐 트랜스포머처럼 로봇으로 변신을 한다거나 그런 극적인 건 없고요. 사실은 이 네임밸류와 그리고 자동차 성능, 고성능 어떤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조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어라운드 뷰가 있다거나 그런 안전장치 옵션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는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차 출고가가 2억이 넘죠. 2억이 넘었고요. 판매 가격은 그렇게 안 돼요. 판매 가격은 진짜 들으시면 좀 놀라실 정도로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공개를 할 거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R8이 아파트 한 채 값이었죠. 아파트 한 채 값. 그러니까 차를 타고 나가면 그냥 집을 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막 이 정도 산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카푸어는 절대 못 탔죠. 하지만 지금 이 차량은 뭐 무리를 하면은 좀 타실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좀 편해요. 이게 안전장치 옵션은 없는데 이 차 자체가 그냥 안전장치라 가지고 제가 깜빡이를 넣으면 차가 뒤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옵니다. 뭐 벤틀리급은 아니지만은 뭐 그런 게 운전할 때 상당히 편하게 작용을 하네요. 아, 사람들 막 쳐다보네요. 진짜 진짜 많이 쳐다보네. 아, 제가 오히려 사람들 더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괜히 의식해가지고 사람들도 저를 쳐다보고 저도 사람들을 쳐다보고 같이 쳐다보네요. 눈싸움, 부산은 아시죠? 눈싸움 5초 이상 하면 바로 싸웁니다. 그냥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세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아, 이게 그게 안 좋습니다. 그 아파트 같이 소리가 좀 울리는 데 가시면 저녁에 차를 끌고 나오기 좀 미안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 막 앵앵 되는 소리는 아닌데 뭐 조금 소심하신 분이라면 어떡하지? 시동 걸어도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관종이다. 아, 내가 R8 탄다 이 새끼들아. 아,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아, 내가 R8 탄다 이 자식들아. 좀 뽐내고 싶다. 바로입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아, 그 맥이 진짜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자신 있어가지고 궁금하시죠? 안 알려줌. 나중에 알려줘. 네, 여러분, 다음 날입니다. 영상을 그때 차량을 맡기고 점심시간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차량을 맡기고 갔는데 수리하는 영상을 안타깝게도 못 찍었어요. 대신에 어떤 부분을 수리했는지 보여드려야겠죠. 이게 히터 밸브인데 우리 R8을 이렇게 위로 띄우면은 이 부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 부품 조그만한 건데 이게 서비스 센터로 가면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엄청 비싼데 이제 아시죠? 해외 직구, 자동차 부품도 이제 해외 직구하는 시대입니다. 해외 직구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수리를 했어요.
해가지고 오늘 찾으러 왔고요. 아직 시도 안 걸어봤습니다. 저희도 탑승을 해가지고 제대로 수리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탈 때마다 좀 설레네요. 누구 보는 사람 없나?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탈 때 천천히 타야지. 안 봐놔. 자,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용. 기다렸다가. 호랑이 방! 네, 됐습니다. 중고차량을 구매하실 때 여름이라서 에어컨 바람을 필수로 확인해 보시겠지만 사실은 저기 겨울에 구매하실 때는 에어컨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하지만 겨울에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왜 비어있어요? 이거 부사신 거 아니야? 여러분 맞습니다. 이거 부사신 거예요. 이게 전차주분께서 방향제를 휴대폰 거치대를 설치해놨다가 빼는데 차량을 팔기 전에 빼는데 파손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따로 주문하려고 알아보니까 글쎄 여러분 얼만 줄 아십니까? 40만원입니다 저게 플라스틱 쪼가리가.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40만원이 서비스센터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교환해야 된대요. 이게 한 묶음으로 밖에 안 나와서 아세이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을 해서 팔려고 합니다. 다행히 이 차량이 바우처가 남아있어서 100만원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는 분께 양도를 해드리는 거지만 거기서 바우처에서 빼서 이거를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구매기간도 그러니까 이거 수리기간도 한 2주가 걸린대요. 부품 수급하고 하는데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또 아우디 R8 주행을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판매 영상입니다.